안녕하세요. 영어 하부르타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듣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학습자로서,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한번 담아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27년이더라고요. 자, 27년 동안에 제가 수많은 실패들, 그리고 또 작은 수많은 성공들이 있었는데,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아, 이때 이래서 잘안 됐었구나. 아, 이때는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듣기 실력이 높아졌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핵심만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흘려듣기 먼저 하겠습니다. 흘려듣기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영상물을 통해서 내가 소리에 노출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를 가지고 흘려듣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잘안 됐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그냥 만화만 주구장창 봤어요. 멍하니 이렇게 보면 캐릭터들이 막 행동을 하고 막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방문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읽기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추후에 오픈이 돼서 엄마가 그거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 선생님이 읽어주니까 그제서야,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또잘 몰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초보 강사 시절에 한 수업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남으면,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막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이제 아이들 레벨에 맞게 좀 미리 영상을 좀 준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 이때 오늘 수업 일찍 끝나면 이거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뭐 영어로 당연히 들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하고 이제 항상 틀어줬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는데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좀 풀려서. 그래서 의심이 가서 제가 일부러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그 단어나 표현이 나오는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안 들리지? 우리 오늘 배웠던 거잖아. 그랬더니 그냥 화면만 봐도 이해가 가요.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영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제가 이렇게 실패담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흘려듣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흘려듣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잘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그냥 자막 없이 계속 이렇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귀가 트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제가 흘려듣기를 조금씩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또 소리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좋아하는 영상을 가지고 영어로 보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흥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커요. 사실은 아이들이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막 원어민처럼 막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어떠한 감정을 갖느냐,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흘려듣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영상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것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실적으로 듣기 실력을 높이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디즈니 영어 제가 실패담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거기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영어 하면 디즈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그 기억이 되게 각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늘 좋은 기억들. 제가 고등학교 가서도 입시 영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근데도 아, 나는 영어가 좋아. 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요, 여기서 흘려듣기를 아까 그래서 제가 지도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넋을 놓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만의 해결책을 찾은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요. 하고 나서 거기에서 들리는 단어 다섯 개를 적으라고 합니다. 1단계.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상을 보면서 자꾸 미션을 줘요. 자, 이 영상을 보고, 들리는 단어 아무거나, 다섯 개만 적어봐. 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내가 들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귀를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미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도할 때 썼던 방법 중에 그 영상을 보고 질문 만들기. 이거 조금 창의성이랑 관련되는 하부루타 활동인데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 질문 만들기. 계속해서 미션을 줍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멍하니 쓰지 않게끔 하는 게 저의 항상 과제였어요. 아이들이 흘려듣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영어로 귀를 기울이든 아니면 무언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가지. 영상에서 너무 영상이 생동감이 있고 재밌잖아요. 영상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라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책으로 볼 때는 내가 그 활자를 보고 내가 막 생각을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 그 모든 내 상상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했었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가지고 주인공을 바꿔서 아니면 상황을 바꿔서 여러 가지 세팅을 바꿔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미션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흘려들을 때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미션들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그냥 편안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냥 다만 조금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미션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형식으로요. 두 번째는요, 바로 집중 듣기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듣기 실력을 확 높였고, 또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의 듣기 실력도 높인 게 바로 이 집중 듣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영상만 틀어서 막 계속 봤는데, 영어 듣기 실력이 막 급상승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생각보다 영어 공부도요, 쉽게 얻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물론 그걸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경험이 제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제가 지도하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쉽게 영어를 배웠다, 그래서 잘한다라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어요. 외국에서 몇년 살다 오면 영어를 다 잘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 수준이 요만큼이에요. 외국인 친구가 와서 막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립니다. 내가 외국에 있어도 내가 어휘, 내가 문장 실력을 높여가야 이 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되는 거지. 절대 이 정도 수준의 대화가 그냥 외국에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들리진 않아요. 계속 그러면 외국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이만큼 하고 싶으면 이만큼 쌓아야지 이만큼이 들리는 거지. 이만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듣는다라고 해서 이게 올라오지 않아, 이렇게. 쉽게 얻으면요, 또 쉽게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집중 듣기. 집중해서 듣는 거,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걸 맞춰서 읽는 거죠. 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듣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제가 가장 많이 영어 실력이 늘었을 때 언제였냐면, 영화, Love Actually라는 그 영화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 영화를, 제가 스크립트를 따로 다운을 받아서, 그때가 무려 15년 전이거든요? 지금처럼 막 좋지도 않았어요. DVD로 봤었는데, 스크립트를 막 구글에서 막 찾아서 다운을 받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보고, 또 자막을 켜서 그 상황 속에서 보고 나서, 그쵸? 이게 집중 듣기입니다. 들으면서 제가 자막을 본 거죠. 그쵸? 자막을 보면서 제가 들은 거죠.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상황을 익혀 가다가, 그 후에 자막을 확 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내가 이 단어도 알고, 어느 정도, 물론 제가 뭐100%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싹싹싹싹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집중 듣기를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흘려서 들으니까 나중엔 이게 듣다 듣다 이제 지겹다 지겹다 못해 대사가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아웃풋, 스피킹으로도 연결이 됐죠. 제가 아직도 대사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응용해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렇게 집중해서 텍스트를 먼저 보고 나서. 그래서, 만약에 영상도 조금 학습적으로 제대로 듣기 실력을 높이는 걸 중점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막을 켰다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 파악이 되고 자막을 끄고 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 항상 자막 먼저 켜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막을 끄고 다시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응용을 하면요. 뭐, ORT나 리딩 게이트 같은 거, 리더스 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영상, 뭐, 리틀팍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텍스트랑 듣기를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음원으로만 혹은 영상으로 자막 없이 들어보면서 듣기 실력을 높여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우리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의 듣기 실력을 높이는 방법도 바로 이 집중 듣기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절대. 저라면, 만약에 제가 아이에게 1시간 정도 영어 듣기 노출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흘려듣기, 그냥 흥미 중심의 흘려듣기,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듣는 그 흘려듣기, 한 20분 정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집중 듣기, 텍스트 보면서 듣고, 그리고 그 집중 듣기 한 음원을 가지고 또 흘려듣기 20분. 요렇게 채워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꼭 이렇게 아이가 앉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흘려듣기니까, 이건 내가 집중해서 들은 걸 흘려듣기니까, 꼭 앉아서 하지 않더라도, 뭐 양치질을 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듣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듣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밥을 먹으면서 듣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 활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갖고, 소리에 노출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요만큼 하고, 나머지는 듣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듣기를 저라면 아이에게 노출시켜 줄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아이가 영어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 이 흘려듣기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아이가 일단 흥미를 가졌다라고 싶으면 그때 이제 집중 듣기를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의 성향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 많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